안녕하세요. 저는 대일고등학교 3학년 이강준입니다. 가채점표를 잘못 써서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걱정됐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뻤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아는 문제는 틀리지 말고 차분히 풀어가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기본적 뼈대가 되는 개념과 그에 대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에 대한 학습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 후에는 스스로에게 강의를 하듯 배운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 때에는 답보다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6월 모평 때 성적이 크게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외에도 공부를 손에서 놓고 싶었던 날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쉬자는 생각이 이틀, 3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꾸준히 책상 앞에 앉았고 수능이 끝나고 편히 쉴 생각을 하면서 버텨나갔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메가스터디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에 맞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도움을 받고자 메가패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진 선생님 같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강의를 풀커리머 탈 수 있다는 점이 메가패스만의 장점 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나 그 외의 문제를 풀 때 잊었던 개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념 강의로 돌아가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강의도 완강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는 꼭 스스로 풀어본 다음 강의 수강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학교에서는 문제집, 집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푼 다음 부족했던 부분은 한 강의씩 들음으로써 1대1 대응 방식을 통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주로 합격 예측 서비스나 모의고사 풀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선생님의 총평이나 해설 강의를 위하여 모의고사 풀 서비스를 사용했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 합격 예측 서비스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 막막한 후배들에게 메가패스를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길었던 수험생활 동안 강요하기보다는 공부 루트를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